비전력이 좀 딸려서 비전력 위주로 했어요. 냉혈이랑 느끼셨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오픈베타를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거 오픈베타라 성기사는 플레이가 안 되고요. 아이고, 렉 걸렸다. 그럼 이제 비전력 회복 아이템이 없어서 보조를 바꿔야 되겠네요.
캐스트한다고 신발을 그 보라 그 핑크색 물들인다고 신고 있던 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거 물소리 한번 장갑끼고 해볼까요? 주민들은 말을 아꼈지만 성전 사단이 결성된 게 200년 전 라키스가 성기사 군대를 서쪽으로 진군시켰을 무렵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 사들은 매우 다른 임무를 띠고 동쪽으로 갔다. 가끔 제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농부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는 않지만 마인 복사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야
거기다 세워놓으면 대로변 쪽에 그때처럼 세워놓지. 알았어, 나갈게. 알았어. 아는 분이 와서 이거 잠깐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집이 너무 많아. 이건 그냥 오픈 베타입니다. 말 그대로. 더 소지할 수 없어.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그 본인이 디아블로 3를 구매하신 분이면 오픈 베타 누구든지 설치 가능하시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스킬 아직 못 보신 분들인데 지금 마인법사 스킬을 했는데 얘 원래 세팅을 마인법사 세팅을 해놨거든요. 데미지 무조건 데미지로만. 근데 지금 확장 때 해본 결과 무기만 더 좋은 거 세기검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얼음 보조 하시면은 장난 아닌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비전력 세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능력을 갖고 기다림력 갈고 33% 확률 얼음 보조 같거든요. 이게 이런 거 좋은 거 하나 갖고 계시면 빨리 확보해 놓으세요. 재밌을 거예요.
저희 기사단의 역사가인 드라스트는 이곳을 본 후 한량한 도치로 보여주신 걸 테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더는 못 들겠어. 그게 그거네요. 시간이 더 필요해. 아는 동생한테 나가보겠습니다.